안녕하십니까. 버즈비TV 쇼미더이템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. 네, 오늘 다뤄볼 이템은요, 국내 파워 서플라이계 선두주자죠.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이셀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텍의 파워브릭이라는 이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. 그 DC브릭, 던롭에서 나오는 DC브릭 그 제품을 좀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이펙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펙터의 정전압을 공급을 해주셔야지만이 기타의 제대로 된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, 그 9V 아답터에다 무너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돌리게 되면은 암페어 수가 딸리기 때문에 소리가 비리비리 마치 제 기타 사운드처럼 비리비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는 가능하면 꼭 써주셔야 되고요. 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9V를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파워 9와 여기 보시면 프리볼트죠. 6V에서 12V를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아웃풋이 있습니다. 그래서 15V짜리 전원 아답터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요. 요거는 일반적인 뭐 보스 이펙터라든지 보통 이펙터들이 거의 9V 300mAh 아니겠습니까? 그거를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,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간혹 이제 딜레이라든지 아니면 공간계 이펙터 중에 12V짜리 이펙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연결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6V부터 12V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러면 6V짜리를 꽂아놓고 이게 잘못해서 12V로 들어가면 이펙터가 타는 것이 아니냐. 그 타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요. 이 기본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여기 램프가 있습니다. 램프를 연결했을 때 불을 보시면은 여기 불이 안 들어오면 전압이 안 맞고 사용을 할 수가 없다.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. 알아서 이게 차단을 해줍니다. 그냥 꽂았다고 그냥 이펙터 타버리는 일은 없을 거고요. 대신에 전압이 좀 모자란다. 좀 모자란 상태다. 하지만 이펙터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불이 좀 다른 불에 비해서 좀 연하게 덜 밝게 뜹니다. 그리고 이걸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 불이 올라가는데요. 딱 알맞게 됐을 때 이제 불이 정상적인 불, 다른 LED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명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추가가 됐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블루 LED가 뿅 쭉 하고 뜹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튜너를 달아서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튜너를 좀 더 잘 봐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연결해서 불 들어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 사용하는 거랑 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꽂으시면요 불이 이렇게 다 들어오죠. 이게 정상적인 불입니다.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12V짜리를 꽂든 9V짜리를 꽂든 요거 불이 보이시나요? 연해졌다가 잘 안 보이네. 보이네. 연해졌다가 진해졌다. 진해졌다. 이게 이펙터를 연결하면 또 반응이 또 틀립니다. 때문에 자기에 알맞는 전압을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전압을 정전압을 줬을 때와 좀 모자란 전압을 줬을 때 사운드가 분명히 틀립니다.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전압을 좀 적게 주셔가지고 좀 약간 이제 뭐 좀 에이징된 듯한 사운드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, 메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정전압을 쳐가지고 힘있는 사운드를 뽑아내시기도 하는데요. 요거를 조절을 하시면은 그런 변화를 좀 느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운드 메이킹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버튼을 누르시면 LED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밝습니다. 어두운 데서 보시면 더 밝겠죠?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거 쓰면 전압이 좀 이쪽으로 갈까요?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버즈비TV 쇼미더이템에서는요, 아텍에서 제작이 되는 파워브릭
노래를 리뷰를 해봤고요. 이게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, 이 다이캐스트가 원래 이전에 나오던 이제 9V를 전원으로 하던 다이캐스트를 그냥 쓰셨나봐요. 여기 배터리 베이가 있는데 안 열립니다. 안 열리고 Do not open이라고 적혀있어요. No use 배터리. 마치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제작이 되어 있지만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고, 기존의 다이캐스트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파워브릭 리뷰를 해봤고요. 가능하시면 이펙터 3개, 4개 쓰시는 분들, 그 이상 쓰시는 분들은 파워를 꼭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